미국 시간 3월 14일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화두죠. 챗GPT의 OpenAI는 GPT-4를 출시하였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OpenAI의 GPT-4 출시 소식을 정리해보았습니다. OpenAI에 따르면 GPT-4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도구로 첫 번째는 언어를 통해서 유용한 작업을 할 수 있고 다른 측면으로는 꿈, 생각, 아이디어를 문장으로 번역하여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챗GPT보다 약 8배 더 많은 25,000 단어의 텍스트를 처리하고 생성할 수 있는 놀랍도록 진보된 시스템이라고 하였습니다. GPT-4는 이미지를 이해하고 이미지에 대한 논리적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이미지의 줄이 끊어지면 풍선이 날아갈 것이라고 알려줄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작업자의 의도대로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확인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더 확장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 GPT-4의 교육은 작년 8월에 이미 끝났고 지난 몇 달 동안은 사회에 유용한 모델로 만들기 위해 적대적인 사용과 원치 않는 콘텐츠 및 개인정보 문제를 특히 신경 써서 개발해 왔다고 전했습니다. GPT-4는 일상생활에 가능한 한 많은 가치를 추가하고자 하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기에 얼리 어댑터나 기술을 잘 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유용하다는 점이 중요하고 이에 가능한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희망했습니다. GPT-4는 탁월한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데 예를 들면 피라냐로 가득한 수조 내부 청소 방법을 물어보면 매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. OpenAI는 GPT-4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Azure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하였고 GPT-3는 약 1750억 개의 매개 변수를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GPT-4의 매개 변수 규모는 밝히지 않았습니다. 마이크로소프트는 검색 엔진 빙에 이미 GPT-4가 탑재되어 있다고 전했는데요. GPT-4 사용을 원하시면 마이크로소프트 빙과 유료 구독 서비스 챗 GPT 플러스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AI 개발 속도가 이제 특이점에 가까워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.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그랬던 것처럼 두려워하기보다는 즐거운 기회로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.